여러분들 진짜 이제 신청 마감 임박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장재근 프로입니다. 오늘이 며칠이죠? 11월 3일 됐습니다. 저희가 전주련을 12월 7일 날 가는데 지금까지 현재 신청 인원이 80%거든요. 지금 20%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에 전주련 골프 실력을 확 늘리셔야 되잖아요. 저희랑 전주련 가시면 아시죠? 광고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열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지금 전주련을 아마 못 가신 분들,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한테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곧 갑니다. 12월 7일 날 아마 제 예상에는 10일 뒤? 11월 중순이면은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뭐 열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드라이버가 고민이신 분들, 숏게임이 고민이신 분들, 뭐 여러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. 드라이버가 고민이다. 그러면 드라이버는 저희랑 갔다 오면 거리가 한 20m에서 30m는 무조건 늘 것이고, 왜냐면 저희 스케줄 아시잖아요.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완전 빡센 스케줄. 드라이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드라이버만 계속 레슨하고 드라이버 또 쳐보고 또 쳐보고, 예,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거리 늘릴 거고, 숏게임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저희 골프텔에서 딱 나오자마자 퍼팅 그린이 있거든요. 아, 어프로치 그린. 그냥 밤 8시까지 그냥 어프로치 계속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공 100개를 치든 1000개를 치든 무조건 어프로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이번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비거리면 비거리, 숏게임은 숏게임 전부 다 확 늘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질문 요즘 제가 많이 받습니다. 뭐냐면 타 아카데미 동계 캠프와 J&J 동계 캠프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? 자, 우리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저희는 전부 다 소속 프로입니다. 294m. 타 아카데미는 조금 세긴 한데 프로들 개개인 이제 서로 다 몰라요. 일단 네, 프리랜서 프로들끼리 다 모여서 또 어디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가는 동계 캠프고, 저희는 저희가 기획하고 계획해서 저희끼리 똘똘 뭉쳐 있는 프로들끼리 모집을 해서 동계 캠프를 가는 겁니다. 네, 일단은 타 아카데미와 저희 아카데미의 동계 캠프 차이는 저희는 올 소속 프로다. 그래서 동계 캠프를 저희와 가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재근과 저희 J&J 소속 프로들을 계속 만나보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, 비용 차이가 있어요. 저희는 비용이 이만큼 쌉니다. 네, 이유는 거품을 확 뺐어요. 여러분들의 일단 골프 실력을 늘리는 게 일단 중요하고,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다. 겨울에 어차피 국내에서는 추워서 라운딩도 못 나가고 못 치시잖아요. 전주련 갔다 오시면, 저희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. 진짜 이제 신청 마감 임박입니다. 네, 20%밖에 안 남았어요. 제가 볼 때 다음 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.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빨리 신청하세요. 감사합니다.